범죄 행위 없이 말로만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혹시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과 오빠 같은 죽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작년 갑작스레 오빠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오빠 부부는 잦은 싸움으로 사이가 좋지 않고 시댁만 오고 가면 싸운다며 저희와 왕래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빠는 명절에도 새언니네 집으로 갔으며 저는 조카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원체 가부장적이셔서 조카 보고 싶다고 오빠에게 언제 보냐며 보고 싶다 언제 보여주냐 종종 이야기했었지만 그래도 왕래 문제로 일체 며느리에게 전화한 적 없습니다. 새언니는 저에게 부부싸움 중 오빠에게 맞아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도 신고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본인도 맞았다며 쌍방과실이라 저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새언니는 오빠와 싸우면 엄마와 저에게 가정폭력범 분노조절장애,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변태, 외도남 등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에겐 문자만 보냈고 엄마에게는 싸울 때마다 시간 개념 없이 문자든 전화든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새언니에게 아들 잘못 키워 미안하다 했습니다. 새언니 이야기를 100% 다 믿진 않았지만 대놓고 오빠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오빠 편 들어줬다가 둘 사이가 더 안 좋아질까봐 항상 위로해주고 울면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부부 문제라 내가 해결해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 그래도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해요라고 이야기했으며 요즘 맞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냐며 제가 이혼도 생각해보라고 하니 새언니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오빠 카톡 사진엔 놀러가서 찍은 사진도 종종 올라와서 싸우고도 또 잘 지내는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새언니한테 잘해줘야 오빠한테도 잘해줄 것 같아. 엄마도 저도 매년 새언니 생일마다 외식권이던 현금 케이크 등 꼬박꼬박 챙겨주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오빠에게 수시로 금전적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새언니가 그저 남편한테 맞고 사는 힘없고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의 핸드폰을 보고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오빠가 자살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서를 쓸 사람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인한테 연락하라고 했더니 부인이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귀를 의심해서 다시 물어보니 돌아가신 분 와이프 되시는 분이 협조를 안 해주신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일단 경황이 없어서 저와 친척 누나가 경찰서에 찾아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을 끝내고 경찰에게 오빠의 핸드폰도 건네받았습니다. 밤늦게 오빠의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새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오빠 핸드폰 어디 있냐며 성화였습니다. 조서 작성을 거부한 건 충격을 받아서 그랬겠지라고 좋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붙잡고 미친 듯이 오빠의 핸드폰을 찾는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조금 더 분석할 게 있어서 핸드폰은 나중에 찾으러 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왜 저렇게 난리인지 궁금해서 조용한 곳으로 몰래 가서 오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게 보였고 내용을 들으니 오빠가 왜 자살했는지 새언니가 왜 저렇게 핸드폰을 찾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도중에 저는 새언니에게 오빠 핸드폰 사실 내가 갖고 있다고 이거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색이 된 새언니는 장례식장 내내 저와 엄마에게 사과하라면 사과할 테니 제발 사람들 앞에서 핸드폰 내용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부탁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새언니 가족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며 자기 언니 유리멘탈이라 안 그래도 힘든데 왜 그러냐고 핸드폰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부했고요. 장례식 당시엔 경황이 없어 사망 당일부터 2, 3일 전 통화 내용 몇 개만 확인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몇 년간 문자 내용 및 그간 통화 내용을 천천히 들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 오빠는 새언니에게 메일로 유서를 남겼고 새언니는 새벽 3시쯤 오빠가 보낸 메일을 읽었습니다. 새언니에게 보낸 메일엔 더 이상 견디려력이 없다, 누구누구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등등 죽는 날까지 다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고도 원망 한 줄 없이 새언니는 오빠가 죽는다라는 메일을 새벽 3시에 읽고도 바로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가 놓고도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다부터 시작해서 시댁 탓, 오빠 탓, 자기가 칼로 찔러 죽였냐며 당당하더군요. 더 통화하다가는 제가 미칠 것 같았고 너무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따지는 게 저희 오빠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생사람 잡지 말라며, 저한테 잘 지낼 때도 있었어, 단기간 내용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좋았을 때도 잘 지낼 때도 있었겠죠. 오빠가 시도 때도 없는 막말 듣고도 납작 엎드려 미안하다 말하고 네 말에 토 안 달고 시키는 대로 따랐을 때, 그때만 사이가 좋았었겠죠. 저희 오빠가 당한 가스라이팅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고립, 결혼 후 가족과의 교류 단절, 오빠의 잘못 등을 부풀려 이야기함, 키즈핸드폰 케어 어플로 오빠를 통제, 실행한 어플 목록 및 사용 시간 위치 추적, 방문한 웹사이트 통화 문자 목록이 실시간으로 리포팅, 통제로 인한 상하 관계의 지속, 통화자 등록금 된 거 확인, 통화 녹음 확인 후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라며 지시, 사소한 일에도 짜증 독설 욕설 비난 무시, 출근해서 퇴근까지 이동시마다 연락 업무가 될까 싶을 정도로 자주 통화를 하며 연락이 늦어지면 또다시 독설, 지속적인 자살 암시 및 자살 협박, 심지어 아이랑 죽겠다고도 협박. 이 모든 게 다 오빠 탓이라고 이야기함. 나 아니면 넌 아무것도 못해라고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함. 무슨 말을 하든 윽박 지르고 독설하고 닥달할까봐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며 주눅이듬. 오빠는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자책했으며, 한 번씩 반박하다가도 자살 협박과 독설에 결국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이런 반복된 상황에 서서히 통제당했습니다. 결혼 후 오빠는 정신과까지 다니며 약을 복용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왜 다니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무싸움으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으니까요. 새언니가 뒤에서 오빠에게 저렇게 독설을 내뱉고 가스라이팅 하는지 미리 알았어야 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는 오빠에게 약발이 3주밖에 안 간다며, 약 받아왔냐, 약 받아와라, 약 더 먹어라 하던 새언니. 싸울 때마다 애 데리고 죽는다 하니 싸우고 조카 데리고 엄마 집에 온 오빠에게 납치했다고 신고한다던 새언니. 전날 애기 빵 먹은 거 안 치운 거 그때부터 거슬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치우고 출근했다고, 출근한 사람한테 집에 들어와서 치우고 가라고 하는 새언니. 출근해서부터 퇴근 집에 올 때까지 내내 통화하면서 월급 확인 안 하고 돈 안 보냈다고 또 정신 못 차린다며 악담을 퍼붓던 새언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엄마한테 하소연하던 오빠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뒤에선 오빠 편 들어준다며 오빠한테 울부모님 욕하며 막말하던 새언니. 오빠한테 독설하는 거 네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앞으로 네 엄마하고 싸운다던 새언니. 우리 엄마한테 앞으로 평생 조카 못 볼 거라고 오빠한테 시켜서 이야기하게 만든 새언니. 오빠가 이혼 상담 검색한 거 확인하고는 뒤에서 또 대가리 굴리고 있다고 막말하던 새언니.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화장실에서 성당 사람들 안고 울고 있던 새언니. 죽는 날까지 오빠한테 자살 협박하더니 소름 끼치게 자기는 자기 가족들이랑 우리 오빠 추모미사하러 간다던 새언니. 마지막까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새언니. 진짜 정신과를 다닐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저렇게 오빠를 못 살게 굴고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분명 우리 오빠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새언니의 바램과는 달리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독설을 내뱉고 되는 건가요? 그것도 죽는 당일까지 말이에요. TV에서나 나오던 남일 같던 가스라이팅이 제 가족이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늦게야 알아서 오빠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오빠 보내고 경찰에 이야기도 해보고 변호사도 만나봤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브라운은 대답에 눈물만 하염없이 났습니다. 그 후 방송 제보도 해봤지만 전화 인터뷰만 하고는 그 뒤로 연락도 없으니 우리 오빠 이야기는 소재거리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세상에 더 한 일도 차고 넘친이 낙담하고 마음 접어야 하나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 인터넷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연은 작년 인터넷에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던 사연입니다. 와이프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학대를 당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글쓴이의 오빠의 명복을 빌며 향후 글쓴이의 사연이 방송으로도 제작되어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재미, 감동, 사이다, 힐링, 썰레동화.